네, 최근에 전기차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느 정도는 조금 알아야지만 우리가 또 투자를 하는데 쉽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원리를 좀더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고, 그리고 그에 따른 수혜주, 그리고 그에 따른 관련주 한번 맞게끔 말씀을 좀 드리고자 지금 영상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 전기차 시대 이제는 현실이다라는 주제로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일단은 뭐 기본적인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겠다라는 내용도 함께 담았으니까 영상 한번 보시고요. 일단은 우리가 하이브리드 자동차, 우리가 하이브리드 자동차 많이 보셨죠? 하이브리드 자동차 많이 보셨을 거고, 그리고 뭐 이걸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현대차 안에서 뭐 그랜저 하이브리드 뭐 그런 것들 있죠.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 요두 가지 차이도 이제 알아야겠죠. 그리고 전기 자동차, 뭐, 요렇게 나뉘는데, 우리가 일단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하면, 이제 엔진과 모터, 엔진은 뭐예요? 엔진은, 우리가 내의 그 휘발유나 경유로 가는 것을 엔진이라고 하고, 모터는 뭡니까? 전기로 구동되는 것을 모터라고 하죠. 근데 요거는 주요한 전력은 바로 엔진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부가적으로 이제 모터라는 것을 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옆에 이제 보조 동력이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 엔진이 이제 주요한 동력인데, 거기에 각각 이제 조금씩 모터가 이제 좀더 보조 동력으로 활용된다. 뭐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보시면 돼요. 그냥 이 부분 자체는 따로 보면 충전을 하는 건 없습니다. 이 엔진이 돌아가면서 이 배터리를 충전시키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되면 뭐가 되냐면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 플러그인이란 단어가 한번 더 붙어요. 이건 뭐냐면 따로 충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따로 충전을. 그러면 여기에 배터리가 있는데, 이 배터리를 충전시키려면 충전을 따로 합니다. 충전을. 그래서 이 배터리를 충전시킨다는 거죠. 그러면 평소 때는 이제 모터가 움직이다가 방전이 되면 이제 엔진이 움직이는 구조.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요거부터는 이제 주요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제 모터가 주가 되는 거고, 얘는 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정부 이렇게 많이 나누잖아요. 그럼 얘가 정이고 얘가 부죠. 앞에는 얘가 정이고 얘가 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장거리를 할때이 배터리 용량 자체 크지 않기 때문에 단거리 위주로 우리가 전기로 구동이 된다고 보셔야 되고, 장거리는 엔진으로 구동된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배터리 크기는 뭐가 크겠습니까? 당연히 이게 더 크겠죠. 더클 수밖에 없고. 왜? 요거는 보조를 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주로 하는 건데, 단거리 위주기 때문에. 자, 그 뒤에가 이제 순수 전기 자동차. 이거는 이제 전기로만 가는 거야. 전기로만. 요거는 좀더 배터리 용량이 클 수밖에 없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순수 전기로만 가다 보니까, 요거는 엔진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앞에, 뭐라고 하지? 이거, 앞에 앞범퍼를 위에를 이제 들잖아요. 들면 앞에 그 자리 자체가 엔진 자리가 없어요. 비어 있습니다. 엔진이 안 들어가니까. 이런 것도 이제 모터로 갑니다. 그럼 우리가 모터 자동차가 모터로 가는 차들이 어떠냐면 잉, 잉 이렇게 가잖아요. 소리 없다가 갑자기 잉뭐 이렇게 되는 것처럼 모터가 구동되는 소리거든요. 그게 전력으로 인해서. 이건 이제 순수 전기차예요. 여기 밑에 적혀있죠. 엔진을 미장착했다. 자,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충전을 하면 배터리가 들어가고, 그 배터리를 통해서 모터가 돌아가면서 차를 구동시키는 방식이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요런 방식 자체는 여기에서 이 배터리를 우리가 연료전지로 바꾼다. 그러니까 수소전지로 바꾼다면 뭐가 되는 거 이제? 수소전기차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왕 여기까지 공부했으니까 제가 수소 전기차까지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이 배터리만 바꾸면, 수소차로 바꾸면 수소 전기차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소차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뒤에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 자체가, 이거 첫 번째, 요건 뭐예요? 그러면,
지금 배터리가 있고, 그다음에 전동기 발전기 내연기관 있고, 연료탱크 있잖아요. 요거는 앞서 봤듯이 우리가 그냥 전기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하이브리드 차가 요런 구조고, 뒤에 나오는, 자, 충전기가 달려 있는 것들. 충전기가 달려 있고, 요거는 봐요. 여기 보시면 내연기관이 있죠. 내연기관이 있는 건 뭡니까? 요거는 충전기가 있고, 내연기관이 있는 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충전도 해야 되고 엔진으로도 가고. 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차가 비싼 이유가 여기에 드러나는 거죠. 엔진도 들어가야 되니까 돈 깨지고 충전도 해야 되니까 배터리 용량도 있어야 되니까 기술적인 부분이 상당히 올라와야 되죠. 그래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차량이 다른 차량에 비해 좀 비쌉니다. 자, 비싼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이제 그냥 순수 EV 차, 순수 전기 자동차죠. 그래서 요거는 엔진이 없습니다. 엔진이 없죠. 그래서 그냥 전동기만으로 이렇게 작동을 한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전기차가 분류가 되는데, 중요한 것이 이 전기차가 분류가 되는데 단어들이 안에 상당히 헷갈립니다. 단어들이 셀이라는 게 뭔지, 모듈이라는 게 뭔지, 팩이라는 게 뭔지, 자, 헷갈리죠. 음극적하고 양극적 하는데 헷갈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도 제가 좀더 자세하게 좀 정리를 해 드릴 텐데, 자, 지금까지는 다들 이해가 되실 거고요. 자, 뒤에 보면, 자, 이제 셀이 뭐냐면, 네모 각형입니다. 셀이라는 게 배터리를 모아놓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작은 배터리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각을 만들어서 여기 한 묶음입니다. 묶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작은 묶음의 단위를 우리가 셀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셀. 그러면 이 셀들이 모인 것이 뭐냐? 그러면 모듈이 되죠. 응? 모듈이 되는 거고. 자, 모듈이 모여서 이제 팩이 되는 겁니다. 모듈이 여기에 이제 탁탁탁탁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냥 요 팩이, 결국 요게 지금 팩이 나온 거잖아요. 팩 안에 모듈이 들어가 있고, 이 모듈 안에 이 작은 셀이 하나씩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요런 단위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보면 우리가, 모레알, 깨트려, 자갈, 자, 뭡니까? 모레알하고, 모레알 합쳐져, 자갈돌,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셀, 모듈, 팩이라는 것이 단위라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셀이 하나의 작은 묶음이라는 뜻인데, 여기 안에는 이제 배터리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 그 배터리에 대한 구성 요소가 우리가 지금 나오는 음극재나 양극재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 그러면 이런 셀 자체, 이런 팩 자체가 여기 자동차가 있으면, 이 자동차 밑판에 이런 식으로 이제 붙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앞에 요거는 뭐예요? 모터죠, 모터. 이렇게 구성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우리가 셀을 구성하는 배터리들이 이렇게 생겼죠. 그럼 우리가 요런 형태를 뭐라고 하냐? 요런 형태를 네모 반듯한 이제 파우치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런 것들 이제 원통형이라고 얘기해요. 아시겠죠? 이런 걸 원통형이라고 하고, 이런 걸 파우치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모델은 어디서 많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스마트폰에 많이 보는 2차 전지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일반 건전지처럼 생겼는데, 보면 청소기 같은 것들 보면, 왜 이런 것들이, 모여가, 이런 것들이 네모 이렇게 생겼는데, 그것이 하나의 셀이거든요. 셀 안에 이렇게 만져보면 이런 원통형 배터리가 몇 개씩 다다다닥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렉트로룩스 무슨 청소기 같은 경우 이런 배터리를 쓰고, LG는 다른 배터리죠. 근데 다이슨도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좀더 쉽게가 이해가 되실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외워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배터리의 구성 요소가 되는데, 요거는 중요하죠. 요 그림은 별표 4개입니다. 별표 4개. 자, 요 단어를 아시면 돼요. 양극재라고 하죠. 양극. 자, 그리고 요거는 음극입니다. 음극.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배터리 안에 요렇게 이제 생겼어요. 이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중간에 넘어 못 가게 이제.
분리막이 작용하고 있어요. 분리막. 음극과 양극을 못 만나게 하는 거야. 못 만나게 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애들이 원활하게 평소 때는 못 만나는데 가끔씩 만나게 해줄 수 있는, 그때 우리가 멀리 산단 말이에요. 두 개가 멀리 살아. 그러면 가깝게 만날 수 있도록 버스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전해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해액. 그러면 전해액이 있고 전해질이 있는데, 전해질과 전해액은 뭐냐면 전해할 수 있는 물질을 우리가 전해질이라고 하고, 그 전해질이 녹아있는 상황을 우리가 전해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그냥 전해질이라는 것은 뭔가를 전해줄 수 있는 물질을 전해질이라고 하고요. 그 물질이 녹아있는 상황, 액체로 녹아있는 상황을 우리가 전해액이라고 합니다. 그에 따른 차이예요. 그냥 지금 여기에서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 이렇게가 가장 중요한 네 가지 요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양극재 같은 경우에 뭐 이슈가 되는 것이 뭐 활물질이라는 거 있고, 뭐 도전재, 그리고 또는 바인더, 알루미늄 기재 이런 것들도 나뉘는데, 뭐 이런 것들 그냥 알고만 있으시면 돼.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아, 이렇게 생겼구나.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에 따른 분류를, 종목을 좀 더 분류를 해볼 텐데요. 자, 요거는 조금 외워야겠죠. 요런 것들은 그림을 찍어 놓으셔도 됩니다. 자. 별표 3개입니다. 별표 3개. 중요합니다. 자, 일단 배터리 셀. 한마디로 완성품을 만든 업체. 어디가 있어요? 이제 삼성 SDI나 LG 화학인, SK 이노베이션이나, 뭐, 우리가 전 세계적 따진다면, 뭐, 테슬라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상당 부분 있을 수 있겠고, 뭐, 따로 우리가 또 보면, 뭐, 일본 기업들은 뭐, 파나소닉, 뭐, 유명하죠. 그런 기업들이 될 수 있겠다, 그죠? 그럼 이제 분리막으로, 분리막으로 또 유명한 회사가 이제 SK 이노베이션입니다. SK 이노베이션. 자, 최근에 이제 이 양극재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됐던 거, SK 이노베이션하고 양극재 회사 에코프로 BM하고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뉴스로 이제 에코프로 BM이 많이 올랐는데, 그만큼 양극재는 한편에 음극재와 더불어 한쪽의 축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자, 이런 기업들이 이제 LNF, 에코프로 BM, 보스코 케미칼, 코스모 신소재,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극재 같은 경우에 거기 안에서 이제 대주전자 재료나 포스코 케미칼이 될 수 있고요. 전해질이나 전해액 종목군들이 후성, 첨보, 솔브레인, 이런 종목군들이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그 외 기타 필수 요소는 뭐냐면, 앞서 봤던 양극재를 구성하는 것들이 뭐 알루미늄 호일이 있고, 거기 위에 뭐 활물질이 있고, 바인더가 있고, 그렇게 붙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음극재와 양극재 모두 다 구성 요소가 또 있어요. 그런 잡다한 요소들을 우리가 여기에 대한 종목군들도 볼 수 있습니다. 뭐 알루미늄 박업체는 또 삼알루미늄이나 DI 동일 같은 업체들. 일렉 포일은 또 음극에 또 쓰는 거죠. 자, 요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일진 머티리얼즈나 KCFT나 양극 바인드, 음극 바인드는 캠트로스, 한솔 케미칼, 부품 또 만드는 업체들이 여기에 대한 업체들이 있고, 자, 장비 업체도 기억합니다. 장비 업체 중요합니다. 자,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 현재 이 2차전지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장비를 현재 유럽에서 많이 발주를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런 장비 업체들도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이런 장비 업체들도 기억을 하고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기타 소재는 뭐냐면, 우리가 음극재나 양극재에 해당하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원재료를 또 납품한 업체들이 있어요. 그 원재료를. 그에 따른 이 원재료를 또 납품한 업체가 첨보나 나노신소재, KG 케미칼 이런 종목군들로 나눌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 말고도 나머지 종목군들 있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에 배터리의 4대 구성 요소나 그 외 기타 필수 요소를 분류해서 지금 보여드리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돼요. 아, 이 종목이 음극재에 관한 부분 이슈가 될 수 있구나. 양극재에 대한 부분 이슈가 될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좀 더 수월하게 주식을 좀 접근하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주식이라는 것이 또 2차전지라는 것이 말로만 들어서 상당히 헷갈리거든요. 거기에 대한 개념을 좀 더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종목을 좀더 보신다면 훨씬 더 재밌게 또 즐겁게 주식하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오늘 2차 전지에 대한 구성 요소, 그리고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오늘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요 그림을 꼭 기억을 하시면서 앞에 나왔던 분류, 요 그림까지도 꼭 참고하셔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좀더 강한 종목, 그런 것들은 제가 공개 방송이라든지 또는 우리 가족분들하고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더 보시면 되겠습니다.